써만인용액 제조법입니다. 구성을 보면 써만인 분말, 써만인용 공용매, 그 다음에 일회용 스포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써만인 분말을 써만인 공용매 전부 다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기벽에 남아 있을 써만인 분말을 세척해서 완전히 덜어줄 수 있도록 미리 일회용 스포이드에다가 일정량 덜어놓습니다. 이렇게 덜어놓은 스포이드를 거꾸로 보관하고요. 써만인 분말을 공용매에다가 붓습니다. 예, 기벽에 남아있는 일부 소량의 써만인 분말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덜어놨던 공용매를 분말병에다 옮겨주고 뚜껑을 닫은 후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헹궈진 분말을 다시 공용매 용기에 담습니다. 이제 써만인 분말이 공용매에서 녹도록 뚜껑을 닫고 약간 흔들어 줍니다. 예, 관찰을 하면 분말이 녹아가지고 공용매가 다시 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다 됐으면 지금 공용매 용기에 붙어있는 공용매 라벨을 제거합니다. 보호필름을 벗기면 써만인 용액 라벨이 노출됩니다. 이 완성이 됐으면 지금 제조한 날짜를 라벨 공간에 연필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 써만인 용액을 사용하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써만인을 이용한 감열지에서의 지문을 현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써만인을 사용할 때 써만인 용액 자체가 감열지 자체를 흑화시키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깨끗한 사용하지 않은 감열지 두 장을 준비합니다. 한 장은 그대로 비교를 위해서 써만인 처리를 안 할 것이고요. 한 장은 써만인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과물을 비교해서 흑화도가 얼마가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제조된 써만인 용액을 디핑 트레이에 붓고요. 깨끗한 써말 페이퍼를 써만인 용액에 담갑니다. 담가 놓으시면 안 되고요. 담갔다 건지면은 용매가 불과 1분 안에 다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증발해 버립니다. 한 번으로 담그지 마시고요. 더블, 트리플 디핑을 할 겁니다. 한번 했지요. 다 말랐으면 또 한번 합니다. 또 건조하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디핑을 하겠습니다.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요. 건조 여부는 육안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건조됐고요. 한번더 디핑을 합니다. 자, 디핑을 해서 가멸지를 얼마나 흑화시켰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됐죠? 이제 가멸지를 흑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이제 이 용액에 검체를 디핑하겠습니다. 아까 김밥 싼 영수 중인데요. 똑같이 한번 건조되길 기다렸다가요. 육매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육매가 날아가면 니니들이 여기 써마닌 성분도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써마닌 성분은 지문 성분에 접촉 반응을 하게 되고요. 육매만 날아갑니다. 소위 육매는 캐리어 솔벤트라 하겠습니다. 자, 다 말랐으면 한번더 디핑을 합니다. 또 건조시키고요. 다 말랐으면 한번더 마지막으로 디핑을 하겠습니다. 이제 건조되기만 기다리겠습니다. 지문 성분이 약간씩 현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문 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요, 다림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멸지는 여리다면은 흑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됐다면 최대한 현출될 때까지 자연 조건에서, 자연 온도에서, 실온에서 보관 그 방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 현출된 거를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지문이 현출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6시간을 대기하시고 차분하게 대기하시면 지문이 포도주색 지문이 현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